안녕하세요. 반오바이 성형외과 오창현 원장입니다. 모델을 갖고 설명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모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사람의 턱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각이 있겠죠? 이 각을 1차 각이라고 할수 있게 자연스럽게 생겨있는 각.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턱선은 비교적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면서 흐르고 있거든요. 이 중간에 어디라도 꺾인 부분이 생기면 그건 이제 2차 각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있지 않은 자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새로 생긴 꺾이는 부분들. 그게 사고가 원인이 됐든 수술이 원인이 됐든 종류와 관계없이 매끄럽게 흘러가야 될 턱선이 중간에 꺾여서 생기는 걸 2차 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2차 각이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각턱 수술을 할때 턱선 전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각진 부분만 깎아내게 된다면 바로 깎은 부분과 깎지 않은 부분 사이 경계가 생기겠죠. 그 부분이 대표적으로 2차 각이 생기는 경우겠죠. 두 번째는 앞턱을 수술할 때 앞턱에서 만들어진 변화가 자연스럽게 턱의 후방부랑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앞턱에서의 변화만 만들어낸 케이스. 그러면은 앞턱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선이 깨지게 되겠죠. 그때 발생되는 게 2차 각인데 하나 사진 예를 보여드려 볼까요? 네, 이 사진은 턱이 너무 뒤로 들어간 흔히 말하는 무턱이라는 경우에서 턱을 앞으로 전진한 수술을 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턱을 이렇게 전진을 시켜버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수술되지 않은 뒤쪽 부분과 앞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이러한 계단? 턱이 생기겠죠. 이게 이제 두 번째로 흔히 발생되는 2차 각이죠. 그래서 이걸 없애려면은 요 뒤에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줘야 되겠죠. 그 연결시켜드린 사진 한번 찾아볼게요. 요두 개의 결과를 비교해 본다면 요거는 단순히 앞턱만 이동하고 뒤에 부분과 연결을 고려하지 않고 수술을 끝낸 경우고요. 요 케이스는 앞으로 이동하고 난 다음에 뒤쪽의 연결을 매끄럽게 연결을 해줘서 2차 각의 발생을 없앤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턱의 위치를 바꾸거나 앞턱의 길이 다른 어떠한 변화를 만들던 간에 뒤쪽 부분과 앞턱 부분의 연결을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 2차 각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차 각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기본적으로 2차 각을 만들지 않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부자연스러운 2차 각이 생겼을 때는 그거를 해결해서 좀더 자연스럽게 예쁜 턱선을 만들어주는데요. 전체적인 턱선의 각도를 재조정해야 되겠죠. 설명드린 것처럼 첫 수술이 뒤쪽의 각만을 잘라내서 자른 부분과 안 자른 부분의 경계가 남는다면 이 각도를 다시 바꿔서 앞쪽서부터 뒤쪽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새로운 선의 절골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사각턱 수술에 발생된 2차 각을 개선할 수가 있고요. 앞턱 수술 후에 생기는 경계 부위의 2차 각이라면 앞턱 수술의 변화에 맞게 뒤쪽의 변화도 연장선상으로 이어주는 수술을 통해서 역시 2차 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앞턱 수술할 때 사각턱 수술도 같이 진행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2차 각이 두 가지 원인이 가장 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사각턱 수술, 두 번째는 앞턱 수술했을 때 뒤쪽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두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 사각턱 수술 같은 경우는 긴 곡선 절제술처럼 턱의 후방 부서부터 앞쪽까지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수술 방법을 선택한다면 2차 각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앞턱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앞턱을 전진하거나 혹은 뒤로 이동하거나 둘다 어쨌든 경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뒤쪽까지 연결해서 하는 사각턱 수술 병행한다면 2차 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약간씩 이제 선택 포인트가 생기는데요. 피부가 좀 얇고 살이 좀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2차 각이 생겼을 때 시각적으로 좀 눈에 잘 보여요. 고개를 옆으로 돌리거나 했을 때 턱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얼굴이 좀 살이 좀 많은 편이시거나 혹은 근육이 좀잘 발달되어 있는 케이스거나 어쨌든 살집이 좀 있으신 분들은 2차 각이 약간은 생기더라도 또잘안 보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선택지가 조금 다양해지죠. 굳이 뒤쪽에 난 턱에 관한 문제가 없고 턱도 그렇게 넓지 않은데 앞턱에 문제를 해결했다고 후방에 있는 사각턱까지 해야 되느냐, 그거는 환자분의 여러 가지 케이스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일단은 뼈 수술은 사실 쉬운 선택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고 망설이다 아마 선택을 하시게 될 텐데 좋은 계획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수술이 잘 이루어졌을 때에는 오랫동안 고민해온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보상을 받는 결과물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 계획 자체가 완성도가 낮다라면 수술이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환자의 만족도를 충분히 끌어내는 데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차 각을 만드는 거는 가급적 피하는 게 수술의 원칙이고요. 경험이 많은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해 본다면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